야, 이거 보시려나? 포항 구룡포입니다. 우, 야, 죽인다 바다 진짜. 아, 자연풍으로 싹 건조시킨 화메기. 자, 접사원 화메기 이렇게 세트. 채소 세트하고 이 초장이 직접 네, 만든 초장이에요. 아, 청어 가메기 10마리 가메기만 하면 네, 17,000원. 그 이렇게 방금 보이는 이 채소 세트하고 같이 하시면 32,000원. 이거는 꽁치 가메기. 가격은 똑같습니다. 자, 꽁치 가메기 일단 20쪽 중에 10쪽 제가 먹을 만큼. 그리고 아, 청어 가메기를 하려고 하는데, 야, 이 기름이 청어. 그리고 청어는 딱 따자마자 어우 특유의 그 풍미가 싹 살짝 올라와. 약간 홍어 비슷한 풍미가 싹 올라오는데, 아, 저는 또 청어를 또 좋아하거든요. 아, 자, 과메기 쌈용. 그리고 또 곱창김 과메기. 자, 그리고 매번 제가 이 과메기는 거의 한 곳 업장에서만 이용을 하는데, 여기 정직한 수산. 왜 이것만 이용을 하냐면, 진짜 이름 그대로 정직하게 이 원물 좋은 걸 사용해가지고 맛있는 과메기를 항상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건조를 시키는 걸 보고 항상 이제 여기서만 저는 이제 과메기를 좀 먹습니다. 뭐 과메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판매하는 그 회사분들은 진짜 정직한 수산 이름을 걸고 양심적으로 정말 그 판매를 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이시거든요. 이 과메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협찬, 광고료를 받은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. 협찬이나 광고는 미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잠수주 포항가산에 나왔습니다. 일단은 살짝 라이트한 꽁치 과메기부터. 야, 쪽파 포장만 해서 살짝 쏴서. 와, 살짝 이 비린 느낌이나 이런 거 안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안 맞는 맛일 거예요. 근데 어유라고 하죠. 생선에 나온 다 그 오일리한 기름 싹 그게 혀 사이로 딱 퍼지면서 진짜 고소하면서 사실 난 그걸 잘 비린지도 모르겠거든요, 이게. 아, 이거 전 이거 사실 이거 못 드시는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. 이 맛있는 걸 진짜 벌써부터 꽁치가 이렇게 딱 오일리하고 진짜 죽여주면은 저 청어는 어떻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다시마, 쪽파. 아, 참소주 맛있습니다. 이거 김에 드실 분들, 다른 거 넣으실 필요 없이 그냥 김만 이렇게 싸서 드시면 됩니다. 야, 김이 좀 고소함을 되게 더 극대화시켜준 것 같아요. 야, 자, 이거는. 아유, 가자. 자, 그리고 다음 청어. 청어는 요 살 몸통은 좀 도톰한 반면에 이 길이가 좀 짧아요. 그러니까 이거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꽁치는 좀 가늘고 길고 청어는 좀 두껍고 짧고. 아우, 죄송합니다. 아, 좀 내가 쓰레기라 잠깐 약간 다른 생각을 잠깐 했네요. 자, 아무튼 자, 청어 가메기. 나 진짜 너무 좋다. 씹을 때 뒤쪽에 살짝 생선이 살짝 발효가 되면서 나는 은은한 또 향이 있어요. 그게 탁 오면서 청어는
꼬리 쪽이 꽁치보단 좀 더 딱딱하지만요. 아, 씹을 때 나오는 이 향과 풍미는요. 절대 요 꽁치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. 쿰쿰 비릿 고소. 어우, 맞습니다. 쿰쿰 살짝 비릿하면서 고소하고. 아. 자, 찍었어. 자자. 아, 그리고 같이 먹으라고 준 거 이게 미역줄기 같은데 처음 갔을 때 짭짜름함이 쫙 잘 배있어갖고 이제 죽여주네. 자, 꽁치 하나. 그리고 아까 쪽파 더 들어가신 분들. 마늘. 거튀유. 앙. 자, 이번 봄동에다가. 자, 사사. 과메기가 과메기 자체만 먹는 것도 굉장히 매력있는데 채소에 싸먹는 이유가요. 채소 아삭하면 이런 게 채워지니까 더 맛이 좋네. 뭐 연달아서 술 삼아? 좌사? 과메기 기름기 넘치는 거 보소. 실고이네. 야, 이거 보이시려나? 젓가락에 기름짐이 장난 아닙니다, 진짜. 아. 아우. 아, 한잔 해봅시다 또. 소소. 아. 아, 그 청어 진짜 맛있긴 진짜 맛있다. 두 개의 매력이 너무 달라요. 청어는 짭짤하면서 쿰쿰하면서 그 특유의 그 깊게 빡 때리는 향이 있어요. 맛 자체가 굉장히 딥합니다. 깊어요. 꽁치는 은은하고 부드럽게 딱 퍼지는 그런 느낌이고 두 개의 매력이 굉장히 다릅니다. 예. 자. 좋아서.
어? 자, 여러분, 이제 과메기 한 잔씩 남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. 제 방송을 사랑하면서 좀 오래 봐주시던 김상현이라는 그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. 올 초인가 작년쯤에 암으로 투병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다가 시한부를 좀 판정을 받으셨는데 연락을 주셨어요. 항상 그 잘 보고 있다고 해서 혹시나 보고 싶은 영상 있냐 여쭤봤더니 제 영상 좀 과메기 영상을 되게 좀 잘 보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우리 또 김상현 사장님께서 10월 4일 날 고통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. 우리 김상현 사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항상 뭐 좋은 그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 과메기 영상은 우리 김상현 사장님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하시고 혹시 다음 생 있다면 그때는 꼭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꼭 만나서 같이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김상현님한테 이 영상을 바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